응. 왜 이렇게 늦게 받아? 뭐 하고 있었어? 아, 나 씻느라고 못 받았어. 운전 중이었어? 어. 서연이가 할머니랑 더 놀고 싶다고 하도 때를 써가지고. 밥은 먹었어? 어, 먹고 있었어. 그 언제쯤 도착해? 한 10분. 근데 여보, 이번 주 중에 하루 쉬면 안 돼? 여보?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어. 혹시 집에 누구 있어? 아니, 그 TV 소리야. 이 집이었어? 펜션이야. 미안, 놀랐지. 깜짝이야. 그래, 조심히 와. 아, 와이프가 외출했는데 응? 내연녀가 집에 온 거네요. 집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의 머리카락을 내연녀가 본 거네. 그러니까. 그 와이프의 머리카락을 내연녀가 보고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래. 자기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황당해할 일이 일이 아니잖아요. 다 먹었지? 도준호 사장님. 응. 이럴 땐 다쳤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야? 응? 응. 다쳤어? 다쳤어? 어머, 절절 매는구나. 이럴 거면 집에 왜 불렀어? 아니, 네가 오고 싶다 그랬잖아. 어머, 어머. 야, 저거는 진짜. 왜 불러드려? 아유, 진짜. 설마했어요. 진짜 그 여자가 내 집까지 쳐들어왔을까? 그런데 심장이 떨리고 피가 차갑게 식었죠. 어떻게 하지? 그 여자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 피하고 말았죠. 아, 그 여자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가서 괴물 나오는 만화 보자. 와.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대체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뭘 놀라고 그래. 남자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게 뭐가 됐으라고. 대박. 너 들키는 거 안 무서워? 무서워? 너 내가 그 집에서 뭘 한 줄 알면 까무라치겠다. 뭘 했는데? 아, 하나는 그냥 주세요. 지금 입을 거니까. 네? 뭐? 요즘 본처들 절대 이혼 안 해주는 게 유행이라며. 그 여자가 계속 버팅기면 어? 천하의 정연주라도 어떻게 못해보는 거 아니야? 얘가 뭘 모르네. 뭐가? 원래 지키는 년을 쳐들어오는 년 절대 못 이겨. 와. 그 섬뜩한 말대로 그 여잔 끊임없이 내 운실을 노렸어요. 어느 부분이 가장 연약한지 톡톡 두드리면서. 와. 와. 침대에서? 와, 이거 뭐. 속옷을 놔두고 간 거네. 일부러 놓고 온 거죠. 일부러. 네. 와. 이거 실화라고? 그러니까 실화. 그러다 우연히 그곳을 발견했어요. 나와 같은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오. 아, 카페? 대한해운 캡처 말고 무조건 촬영이에요. 캡처해봤자 조작이니 뭐니 우길 게 뻔하거든요. 아~ 상강녀랑 나눈 대한해운을 위에서 아래로 쭉 편집 없이 촬영하세요. 그때 배웠죠. 착한 건
죄이자 무능이라는 걸. 그들의 도움으로 1년 동안 외도의 증거를 수집했고 그래.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아, 그래. 그런데 그 뒤엔 어떻게 하죠? 그냥 죽여버릴까? 언니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용납이 안 돼. 제 소견이긴 하지만 아마 확실할 겁니다. 산부인과를 가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세요. 임신이야? 기가 막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사무실 직원이구나. 뭐 먹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 그 여자도 못 먹어본 걸로. 아이, 저 그 여자가 뭐냐, 와이프한테. 내가 와이프 하지 말랬지. 그 말 들을 때마다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어떡해. 여보. 근처에 들렀다가 식사나 같이 하려고. 할 얘기도 있고. 아, 그래? 죄송해서 어떡해요. 사장님께서 점심 사주신다고 저랑 먼저 약속을 하셨는데. 어머. 보통 아니다. 그래요? 그럼 같이 식사해요. 어때요? 네, 좋아요. 나 성병에 걸렸다네? 어머나, 어떡해. 대박. 임신이 아니야? 성병 몰라? 성관계로 온 반전이야. 그럴 리 없는데. 당신 의심 안 하고 싶은데 혹시 당신 노는 거면 좀 가려가면서 놀아. 아무데나 몸싸게 굴린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자존심 상하게. 우리 서연이 벌써 그림다 그린 거예요? 서연아, 이거 누구누구 그린 거야?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누구야? 아빠. 아빠? 엄마. 엄마, 그리고 옆에 누구예요? 서연이. 서연이. 그러면 서연아, 이 옆에는 누구야? 응? 선생님인가? 여기 누구야? 괴물. 괴물? 애기는 알고 있었나 보다. 어떻게 알지? 아까부터 계속 괴물 그놓. 그때도 괴물 그랬지. 이때도. 괴물. 서연아. 아빠? 괴물. 근데도 누구야? 봤구나, 애가. 이건 진짜. 괴물이야. 괴물이 서연아. 우리 서연이 어떻게 아야했어? 아야. 괜찮아, 서연아. 엄마가 있으니까. 마침내 다다르고 말았어요. 이 결혼의 극한 점에. 오빠, 잠깐만. 근데 그 아버지 무서우시다면서.
이마에 유부남이라고 써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쫄리실까? 너 기분 좋아 보인다? 순순히 병무장 같이 와줄지 몰랐으니까. 아유, 너 없으면 회사가 안 굴러가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할까 봐? 그 말 들으려고 착한 척 좀 해본 거야. 들어가자. 또 회사에서 브레인이야? 또? 없으면 안 돼? 연주야! 말도 없이 어쩐 일이야? 근데 누구? 여보! 여보! 나는 자. 이렇게 좋은 병실에다가 수술비까지 지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당신이 병원비랑 수술비 다 지원해 드린 거야? 아유, 연주. 연주 씨가 워낙 회사에 인재라 가지고요. 복지 차원에서 아무쪼록 부족한 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주 씨가 부족하긴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일도 잘하고 잠자리도 잘해요. 어떡해. 대박이야. 진짜. 예? 여보. 되게 따님이 제 남편이랑 자거든요. 아이고. 연주 씨, 내 침대 팬티 놓고 갔더라? 네. 복원에 뒀으니까 가지러 와. 어차피 그렇게 결정한 거면 저게 그래. 맞아. 그래. 야! 너 진짜 맞아야지, 맞아야지. 대체 뭐가 못하는 놈이야? 이야, 진짜. 처음 맞아야지. 너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내가 너 아우 통쾌해라. 더 했어야 돼? 여보. 네, 더 했어야 돼요? 아 여보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내 몸에 손대지 마. 여보 넌 살인자야. 그년이랑 놀아나는 2년 동안 나랑 서연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칼로 찌른 거라고 알아? 저런 건 한 번의 실수랑은 상관없는 거야. 아우 저건 범죄야. 뭐야? 어딜 감히 손을 대? 그래. 쓰레기 같은 게. 뭐?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 비겁하게 여길 와가지고 까발려?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죄라고! 그럼 우린 죄가 있어서 그 추접한 짓을 다 봤을까? 그래 아이가 본 게 진짜 뻥치는 거야. 어머 돌아버리는 거야. 오늘 너랑 죄 없는 네 부모 내가 몽땅 한꺼번에 안 죽인 걸 다행으로 여겨. 나 절대 이혼 안 해. 네가 살림을 차리든 애를 낳든 네 마음대로 해. 내 목숨 걸고 네 신세 망칠 거니까. 명예훼손? 꼴 같지 않아서 진짜. 덤빌 재주가 이 몸통밖엔 없나 보지? 한 번만 더 까불어봐. 상간료 소송으로 끝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속이 우렁하네.
결국 상간료 소송만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전 가정을 지켰죠. 그래도 그런데 또? 안녕하세요 사모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집 얼마 주셨어요? 그거 물어보러 왔니? 쟤 보통 아니다. 아, 그거 집에 왜 드려? 가는 선물이 있으면 오는 선물도 있는 법인데 어디다 뒀더라? 짜잔! 이건 제 선물, USB. 이중장부라고 들어봤어요? 아, 대박이다. 남편분께서 되게 만드네. 너랑 니에 먹여 살린다고 쎄빠지게 일하는 증거가 들어있다고요. 온갖 비리와 탈세 증거. 아, 저러면 내부고발 가능하죠. 내가 이거 막아주느라고 그동안 야근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뭐? 당장 세무조사 나오면 추징금만 수십억이야. 관련 회사들도 우수수 털릴 테고. 네 남편 이거 지금 감당할 돈 없을걸? 내 치료비만 수천만 원씩 깨진다며. 원하는 게 뭐야? 뭐겠니? 너랑 니에 내보내고 이 집에서 사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이런 미친년이 이래. 아!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바람 핀 걸 이해해달라는 거야? 내 말은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그 숨쉴 구멍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다고. 근데 그렇게 미친 줄 난들 알았겠어? 이제 알았구나. 질렸어. 고개라 여보, 나 지금까지 당신 남편으로, 서연이 아빠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 응?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없었어? 혼란스러웠죠. 진심일까? 아니, 내가 놀아나는 건가? 어쨌든 결론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일단 세무조사 나오면은 타격이 너무 커. 지금 용인권도 간신히 맡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응? 그 걔는 그 약올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잘 타일러서 잘 정리할 테니까. 그러니까 당분간만. 그러니까 그 기집애 계속 만나겠다고? 여보.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지네들이 만나려고. 그 여자의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아니, 남편이 파놓은 함정일까요? 우리 집, 내 아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당분간 그 여자를 만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도대체 남편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어우, 냄새. 옷에 배겠네.
신랑이 안 도와줘요? 그러게요. 아유, 죄송해요. 냄새 심하죠. 언제부턴가 옆집 여자가 명품 가방을 들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진이 엄마. 그 커튼 버리지 말고 나 줘요. 이거요? 네. 그래요, 그럼. 심지어 애 엄마야? 아니, 왜 이렇게 와이프들은 착해, 저렇게?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쩡한 커튼을 내다버렸다고. 이 온도차 뭐야?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아, 쓰레기 버리고 왔어. 왜? 입맛이 없어? 어제 저녁에 좀 과하게 먹었어. 남편의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근데 내 차키 못 봤어? 차키? 잠깐만. 물론 전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됐어. 갈게. 어느 날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세요? 너무 놀랐어요. 재작년 홀연히 연락을 끊고 사라졌던 친구 희숙이 거기 있었거든요. 옆집 여자의 집 앞에. 저 희숙이지? 희숙이 아닌가? 죄송해요. 맞아. 희숙아! 야, 얼마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결혼하고? 나 이혼했어. 남편이 바람 폈거든. 괜찮아. 아직 그 상간녀 제대로 못 혼내줘서 골머리 썩고 있긴 하지만. 수진이, 너 여기 살아? 바로 저기 우리 집이야. 난 여기서 일해, 지난주부터. 돌봄교사로. 야, 이수가 진짜 오랜만이다. 선생님! 진이야, 안녕! 옆집 아줌마야. 아줌마, 아. 와, 우리 진이 빠방이에 뭐가 숨었을까? 설마. 뭐가 숨었... 더 희한했던 건 남편의 차키가 옆집 아이의 손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머나! 이거 누구 거야? 엄마 거야? 저 자수 키링은 내가 만들어준 건데. 오빠! 어머, 이거 뭐야? 와... 오늘도 차 안 가져가? 어제 과음했잖아. 그럼 차키 나 줘, 장보게. 차키? 오, 늦었다. 주말에 나랑 같이 장모자 여보.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엄마, 어떡해.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받아야, 삐삐. 뭐지? 받아요! 이거 어디서 왔어? 마당에서 주웠어? 아니, 엄마 구두. 이름을 찢었으면 엄마한테 갖다 줘야지. 아, 머리 아파. 그거 아줌마 줄래? 쉬 엄마 거야. 엄마 구두에 들어있었어. 어머, 엄마 구두? 어떡해. 진이야, 이거 아저씨가 잊어버리신 거 우리 진이 경찰이 멋지게 찾아낸 거야. 이거 우리 아저씨 줬다? 응. 가자.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진희 경찰이 보고 있어요. 저런 뜻을. 와. 미안해, 일하는 중에 나오게 해서. 희숙이는 알고 있을 것 같아. 좀 그렇긴 한데 괜찮아. 진희 엄마 맨날 늦으니까. 몇 시에 와? 진희 엄마? 요즘 같이 오는 사람은 없어? 아니야 희숙아. 수진아, 나 이혼했을 때 어딘가 막 숨고 싶고 친구들하고 연락도 다 끊고 그랬어. 넌 그러지 말라고. 아는구나. 너 뭔가 알고 있구나. 우연히 봤어. 진희 엄마랑 그 남자. 근데? 네 남편인 지는 그래? 오늘 알았고. 넘겨, 넘겨. 이거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지 보고 싶은데? 보면 되잖아, 오늘 밤에. 아이고. 감춰져 있으니까 더 섹시하다. 나 이거 입어볼까? 아, 저런 걸 입어봐? 응. 기다리고 있어. 어? 한눈에 불륜 같더라. 불륜 같은 게 어떤 건데? 여보, 좀 도와줘. 이거 너무 튀는 것 같아. 와, 참. 와이프는 남편이랑 피팅룸에 안 들어가니까. 그치. 너 왜 들어가? 어젯밤에 남편이 옆집에서 나오는 거 봤어. 아이고. 차 키도 그 여자 집에서 잃어버리고. 대체 언제부터 그 여자 집에서 바로 내 코앞에서 뻔뻔하게 만나온 걸까? 그 여자 원래 명품 같은 거 들지 않았어, 희수가. 나랑 같이 마트에서 타임세일하는 호주산 소고기 사고 원플러스 5 콩나물 사서 한 봉지씩 나눴던 여자야. 그거다. 내 남편이 갖다 바친 거라고. 그거 네 남편이 사준 거 아니고 진희 엄마가 산 거야. 어? 진희 엄마 하루에 수억씩 쥐고 흔드는 주식 부자야. 어? 이거 한번 봐봐. 뭐야? 뭐야? 네 남편 세무 공무원이라고 했지? 네 남편이 주식 정보 빼서 진희 엄마한테 주나 봐. 그거 불법이잖아. 와. 아마도 그 10억 네 남편이 벌게 해줬을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전 가족을 위해 한 푼 두 푼 돈을 아끼며 살림을 하는데 상간녀는 10억을 벌다니. 다 뺏어버릴 거야. 왔어? 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괜찮아. 몸 조심해야지. 그러고 보니 남편은 늘 주식 정보를 보고 있어요. 주식도 못하는데 그건 맨날 왜 그렇게 봐? 재미지. 그렇게 나 몰래 모은 돈이 얼마나 될까요? 나 공방 차릴 거야, 프랑스 자수. 뭐 뜬금없이? 내가 모아둔 거 좀 있어. 당신이 5천 정도만 보태주면 돼. 당신 지금 나 몰래 뒷주머니 찼어? 뒷주머니라는 거야? 민지 키우라고 줬더니 그 돈 빼돌려서 공방? 횡령이네, 횡령. 옆집 여자는 10억 부자로 만들어주고 내게는 겨우 5천이 아깝다니. 당신이랑 민지 뒷바라지에 돈 아낀 적 없어. 내 옷 두 번 살 거 한 번 사고 친구들한테 밥 한 번 커피 한 번 안 사고 10년간 진짜 조금씩 아껴서 모은 거야. 내가 주부로서 받아야 할 수고비 모은 거라고 생각해. 엄마니 뭔 돈 있다고. 당신 나한테 말 안 한 통장 있는 거 알아. 당신 정말. 야,
나한테 이 정도면 감사해야 돼. 아니 어떤 공무원이 와이프 이런 동네 이런 집에 살게 해주냐? 이 정도면 대체 더 뭘 바라니? 당신 사업 안 돼. 당신 말이야. 너 왜? 대박이다. 진짜 질리게 만드네. 당신 말이야. 바람 피우잖아. 그날 밤 대범해서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부인 옆에 눕혀놓고 가려나 본데. 용납이 안 된다. 아, 누가 찍어서 보낸 거죠? 위자료 소송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별거 없더라. 많이 받아야 3천만 원. 보통은 1천만 원도 못 받는데. 간통죄는 폐지됐는데 조강지처가 상간녀한테 받아야 할 피해 보상은 겨우 그거야. 빈지 엄마. 그래서 나 소송 안 해. 너랑 합의하려고. 합의? 내 남편 덕에 뭔 씹어. 다 토해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0억이 네 남편 덕에 번 거란 증거 있니? 아. 증거? 네 남편한테 너네 시댁에 너 바람 피운 거 다 말해? 여보 다 말해. 네 남편한테 말하라고? 어차피 얼굴도 못 보는 남편 필요 없어. 10억이 낫지. 왜 이렇게 세게 나와? 그래. 그럼 내 남편 너 가져. 나도 남편 대신 10억 가질 거야. 오! 네가 10억 안 주면 다 까발려 버릴 거거든. 불법 주식 거래. 뭐? 지금 신고라도 하게? 아 여보! 걱정 마 자기야. 증거도 없이 신고하면 명예훼손이야. 난 법 따지고 멋 따지면 우아하게 안 싸워. 각오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할까? 자, 시간 없어. 좀 서둘러 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주린이었어요. 아시죠? 주식 어린이. 어머, 이제 셀럽 됐어. 쌈짓돈 5천으로 시작했는데 10억이 됐네요. 주식 투자. 주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컷! 오케이. 박민미 씨 멘트 좋았고요. 자, 다음 주인분 인터뷰 준비하자. 어? 오! 와이프가 나. 와이프야? 이거였어? 내가 잘 얘기해 줄게. 아, 방송 통해서 까발리는다. 자, 카메라 스탠바이. 죄송합니다. 전화 좀 받고 할게요. 네. 여보세요? 5억. 어머, 박 여사님. 마음이 바뀌셨어요? 5억 줄게. 그만둬, 인터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 5 아니고 10인데요. 제발, 지금은 그거밖에 없어. 대신
현금으로 오늘 밤 바로 줄게. 어, 캐시. 좋아요. 근데 인터뷰는 계속 할 거야. 여러 사람에게 패키칠 순 없잖아. 제발. 자, 다시 가시죠. 아. 니미 씨가 사기꾼이란 소문도 있고 주식도 어디서 몰래 얻어온 정보를 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게 다 오해였어요. 뭐야? 예전부터 투자 감각이 남다르셨다고 니미 씨 도움받은 분이 많더라고요. 결정하셨구나.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진작 알았다면 전 이미 팬 됐을 거예요. 저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너무 자랑스러워요. 옆집 여자에게 복수를 하고 돈을 받았지만 공허한 마음뿐이에요. 정말 이긴 게 맞을까요? 그치. 아. 공방을 열면 되지 생각했지만 이제 그 에너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은 가장 큰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뻥 뚫려버렸습니다. 대체 뭘까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전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행복한 순간은 올까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있어 뭐가? 아이씨. 아, 저 어떡하니. 아! 뭐야? 저 미쳤지. 와, 이건 진짜 어머. 파켓을 또 바꾼 거야? 이게 뭐야? 잡게. 진이경 지금이야. 와. 야, 얘가 더 나빠. 받아. 진이 엄마 하루에 수억씩 쥐고 흔드는 주식 부자야. 내가 당신 조강지처까지 용서 딴 년들 쳐내야 되겠니? 또 딴 년 이거 주면 진짜 용서 안 해? 아. 에스테 출신, 강남의 대형 안과 의사, 엘리트, 냉철함과 따뜻함, 성실하고 착하기까지 한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자. 그가 바로 저의 자존심, 저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네. 바쁜 페이닥터 생활로 심신이 많이 지쳤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밝게 변하기 시작한 건 제겐 더없이 반가운 일이었어요. 네, 회장님. 네, 그럼 다음 모임 때 뵙겠습니다. 네. 무슨 회장님인데 그렇게 깍듯해요? 아, 환자 때문에 알게 된 건설사 회장님이신데 내가 요즘 멘토로 삼는 분. 개인 병원 차리고 싶다니까 임대료 저렴하게 도움 주시겠대. 잘됐다. 그래서 요즘 당신 얼굴이 폈구나. 진짜 2억 정도만 있으면 병원 계약할 수 있겠다. 병원 차려준다는 좋은 자리 다 마다하더니 멀쩡한 애는 홀려놓고서.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하나 봐. 내게 첫눈에 빠진 남편. 전 그런 남편의 눈빛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어쩌지? 오늘도 마케팅 회의가 있는데. 아, 그래? 참, 여기서 새로 왔다며. 후배가 성능 갖다 봤다 그러던데?
어, 학교 후배. 아, 후배? 이뻐? 이쁘긴 그냥 후배지. 아. 내 남자의 여자. 그 여자에 대한 의심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별일 없지? 3년의 결혼 생활.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결혼 기념일을 까맣게 잊은 남편. 야,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네. 어, 정신 빠진 거야. 전 그의 정신을 빼놓는 그 여자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 텅 빈 병원 안. 그 안에서 들리는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빠야, 오늘은 치킨. 내가 한번 먹어볼게. 뭐부터 먹지?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귀신에 홀린 듯 혼란스럽던 그때였어요. 오빠야, 먹고 싶지? 뭐야? 여보, 여긴 어떻게? 오빠야, 나 미치겠다. 바란다는 거 알지? 뭐야 이게? 이건 내가 먹을게. 제 눈으로 확인한 그녀의 실체는 맛있다.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아이, 이거 그냥 재미로. 야. 혼자 이딴 걸 보고 있었던 거야? 당신 이런 거 좋아했어? 아, 이상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BJ들이 먹방하면서 재미로 ASMR 해주고 그러는 거야. 설마 그동안 맨날 회의했다고 늦게 온 게 이거였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 건 기억해? 아, 맞다. 아이고. 아, 그 어제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주 미안해 여보. 그 아직 시간 있으니까 당신 좋아하는 스카이 라운지로 가자. 여 BJ가 등장하는 인터넷 방송을 보는 남편.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여보, 밖에서 잠깐만 기다려. 어, 고지서. 남편이 정오르게 받은 대출금 이어 혼란스러웠지만 병원 개업을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 아까 2억 얘기했잖아. 하지만 너 아직도 달풍선 써? 달풍선? 달풍선을 2억까지 쏘면 BJ한테 대체 어떤 대접을 받는 거냐? 단순한 재미로 봤다고 생각한 인터넷 방송. 하지만 놀랍게도 남편은 대출받은 돈 2억을 BJ에게 쏟아붓고 여보. 있었습니다. 왜 그래? 아니야. 그를 무릎 꿇려 따져 물을 수도 있었지만 내 남편이 BJ에게 빠져 2억이란 돈을 쓰는 한심한 인간임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한심해 보이지. 진짜 궁금하다. 선배. 어? 아, 최근 매출 떨어졌다고 위에서 대책 회의하래. 회의실로 와요? 어, 먼저 가 있어. 100억 매출치 나는데. 뭐? 게스트로 누굴 불러? 역캠 BJ? 요즘 잘나가는 BJ들 구독자 수만 184만, 조회수 100만, 한달 수입이 6천만 원 정도라니까요. 그런 애들을 꼭 홈쇼핑에까지 불러야 돼? 방송이 장난도 아니고.
BJ 한 사람당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요즘에 다 마케팅 저런 식으로 많이 하죠. 난 싫어. 우리 같은 프로도 쩔쩔맸는데 걔들이 와서 뭐래. 이쁜 척 웃구나 했겠지. BJ들 마냥 무시할 건 못 돼요. 역캠에 빠져서 수백 수억씩 달풍선 쏘는 남자들만 봐도 대박. 사람 홀리는 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미친. 아, 그런 달풍선 쏘는 남자들 완전 극혐. 아니 너무 한심하고 찌질하지 않아? 아, 차라리 술집에서 2천 쏘는 우리 집 쓰레기가 낫지. 안 그래? 어. 남자들 역캠에 빠지는 심리가 뭐야? 어서오세요, 배가매칠님. 스팀의 원빈님도 안녕. 아, 저렇게? 네, 하늘복지님 반가워요. 안녕, 안녕. 오빠들, 내 오늘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는데 내 준비를 해줄 오빠들 없나? 이 오빠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어요? 내 방법 좀 알려주라. 같이 들어간 거 아니야? 혹시 그거 우리 눈가랑사님 왜 잊었어요? 먹지방에서 너 아이디는 뭐야? 나도 먹지방에 한번 들어가 보자. 내 아이디? 눈가랑자. 먹지방 눈깔 빠지게 기다렸다 아이가. 나? 오빠야, 오늘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어야겠어요. 동시에 보고 있는 거야. 소주도 덥다. 일단 핫한 역캠방 BJ들은 뭔가 좀 애달케 하는 그런 걸 좀 어필한다고 할까요? 섹시함도 은근하게 어필하고 상황에 맞게 아양도 잘 떨고. 달풍선 쏘는 남자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애가 닳는 거죠. 에헤이. 저기다. 40만 원. 50만 원. 저기 한 개 얼마인데? 50만 원이에요. 저기 5천 개가. 5천 원이? 달풍선이라는 게 BJ 방송이 재밌거나 마음에 들면 후원금처럼 쏴주는 건데, 달풍선 쏘면 BJ가 격한 리액션을 해주는데 그게 또 남자를 미치게 만들거든요. 내가 가장 존경했던 남자가 내가 가장 경멸하는 남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역캠 속 남편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와. 그의 실체를 확인한 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참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남자와 사는 불쌍한 여자가 되는 것이 끔찍했고, 남편이 언제까지 아무 생각 없는 여자한테 휘둘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 또, 그렇지 또. 와이프 부분 입장에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래, 이거는 진짜 와 진짜 창피한 일인데.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또 있어 뭐가? 아, EPA, EPA, DHA 등의 오메가 3. 게스트요? 그때 게스트 부르자고 했더니 한혜원 씨가 반대했다면서. 오늘 방송은 한혜원 씨 혼자선 안 돼. 남자 고객을 더 확 끌어당겨야 된다고. 응? 그 여자야?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얼굴, 거론하고 싶지조차 않은 그 여자가 악마 같은 미소를 띠며 제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BJ 먹지? 와. 부장님, 어떻게 한마디 사기 없이. 아, 전 저런 애들이랑 한자리에 있는 것조차 불쾌해요. 요즘 혜원 씨 위기야. 숙제를 생각해서 데려온 카드니까 잘 써먹어, 응? 알았지? 아이고야. 사신방송.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명품으로 막 처벌. 아, 그거 알아요? 달풍선 많이 쏘는 사람들 중에서 열혈 팬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은 BJ들이랑 연락처도 주고받고 저녁 식사권도 받는 거. 아니, 저녁 식사권이 뭐야? 무슨 지들이 워렌버핏이야? 따로 밥 먹을 정도면 잠도 자는 거 아니야? 에이, 나름 프로페셔널하게 팬 관리하는 애들인데 쉽지 않을걸?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풍선을 계속 쏜다는 건 아직 안 잤다는 증거라고. 나 스케줄 꽉 차서 시간 못 뺀다니까?
왔어. 자꾸 이러면 나 라방 접어야 돼. 알았어. 이따 방송 끝나고 얘기해요. 어머, 먹지 씨 부산 분 아니세요? 사투리 하나도 안 쓰시네. 그러니까. 설정이죠. 남자들 오빠야 하는 걸 로망이 돼서 딱 두 달 컨셉 잡아 연습했죠. 일종의 달풍선 소개하기 위한 미끼? 와. 돈 참 쉽게 버네. 이거요. 꽤 극한 직업이에요. 어장 세 명만 쳐도 연락 받아주고 비위 맞춰주고 그 와중에 어장 티내면 안 되고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니라 업무 강도에 비해 많이 받는다가 맞죠.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잖아요. 뭐 진짜 딱 저건데 어장 관리. 열흘 패드 딱 몇 명만. 그치. 아, 근데 티당 안 되고. 저질스런 마인드로 내 남편을 홀린 여자.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여자를 밟아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오늘은 수많은 남성분들에게 팔팔한 에너지를 주고 있는 역캠계의 여신 DJ 먹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 보고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인 우리 오빠들한테 한마디도 될까요? 네, 편하게 하시죠. 오빠야 힘내라. 먹지가 응원한대. 벌써부터 막 힘이 나는데요. 네. 저런 거로 힘이 나는구나. 장어들 보이세요? 아, 참 매출이 안 올라. 혜원 씨가 빨리 장어 좀 꺼내봐야죠. 아,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장어의 힘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야, 어떡해. 아, 저거 떨어뜨리면 어떡해. 아, 코스 떨어지잖아, 진짜. 어, 여러분, 제가 한번 깨워볼게요. 오, 얄미워. 여러분, 장난이 먹지가 해냈습니다. 와, 역시 먹지 씨. 와, 힘이 엄청 좋은데요? 커졌다, 커졌어. 난판 가겠는데? 혜원 씨, 빨리 멘트. 네, 남성분들, 한 달 8,900원 투자로 저 장어처럼 팔팔해질 수 있습니다. 주문자로 폭주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주세요. 완판 매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32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자, 혜원 씨, 먹시 덕에 살았어. 수고하셨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밟지를 못했네요. 밟아주질 그러니까. 못했어요. 어, 저런 거 자체가 참 스트레스고 자존심 상하고 막. 설마 또? 내가 말했잖아 이 시간에 선약 있다고. 당신 엄마 생일이야. 생일을 지나서 사는 사람이 어딨어. 어, 저 정도면은 너무 심하다. 중독됐네. 가볼게. 저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에 따로 같이 밥 먹어요. 와, 저 어떡하면 좋아? 아, 저 약도 없을 것 같아. 미쳤구나, 미쳤어. 저의 참을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김 닥터 주말에도 돈 벌어서 함께 고생하는데. 아, 저런 거 제일 싫어. 네가 더. 제가 몰려. 어머님 그 잘난 김 닥터 얼마나 한심한 짓거리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저런 아들 데리고 살아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시라고요. 아니 얘가 갑자기 너 미쳤니? 네 미쳤어요. 저도 미치고 달풍선 2억 원으로 지난 저희가 더 미쳤다고요. 뭐? 뭘 사? 풍선을 2억 원어치나 사? 누가 했다 걸 여기 붙여놨어. 풍선 보기도 싫어. 여보, 우리 김 닥터가 풍선을 2억 원어치 샀대요. 무슨 소리예요? 오빠들 안녕. 오늘은 달풍 미션에서 1등을 차지하신 눈깔 왕자님과 저녁 약속을 하러 왔습니다. 어머, 진짜요? 자, 오늘의 음식은 짠! 아, 진짜 맛있겠다. 미쳤네. 어머, 어머. 응? 어머, 와이프. 어, 와이프. 아, 와이프. 아. 여보, 나한테 프로포즈한 곳에서 이러고 싶니? 오~ 대박. 어머니의 생신날 BJ와의 식사를 위해 나에게 프로포즈한 곳으로 간 남편. 어머, 미쳤어. 제 상식으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속이 궁금했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여보. 오빠, 저녁 미션 먹은 걸로 쳐요. 나 갈게. 먹자, 잠깐만. 어. 내가 다 설명할게. 여보, 미안해. 실은 왜? 먹지랑 나 사귄 지 3개월 됐어. 아!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중가로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네, 혼자 누가 누굴 사겨? 다 오빠랑 밥 먹고 술 마신 거 다 비즈니스야. 봐봐, 나 사투리도 안 쓴다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 먹자. 일단 집에 가 있어. 이따 내가 연락할게.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더라. 대체 인간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웃음 나겠다. 만화 캐릭터랑 막 연애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너 안 까서 맞아? 눈 뺐니?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혼자 착각 속에서 네. 그냥. 그러니까. 설마 나한테 첫눈에 홀린 것도 그딴 저질스러운 눈으로 봤던 거야? 여보. 걔가 달풍선 쏘게 하려고 당신 호구 잡는 거 몰라? 그래도 같이 만나주는 거 보니까 둘이 잠은 안 잤겠네. 아... 아니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등신아! 호구한테 돈 뜯어내야 되는데 너 같으면 자주겠니? 혹시 잘 거 바라고 계속 달풍선 쏜 거야? 그래서 2억까지 대출받은 거냐고. 저 여보 그 꿈 깨. 2억은 쟨 절대 안 자줄 거니까. 그치. 고액의 달풍선 쏘는 사람들 중엔 재력가들이 많아. 모임 같은 거 따로 만들어서 정보 교류 같은 거. 진짜? 진짜?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하는데 이게 여보. 그럼 그때 그 멘토라는 회장님도 어머. 차라리 진짜 바람을 피지 그랬니? 그러니까 내 말이.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치근지심으로 바뀌고 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와, 나 진짜 얘가 안 갈게. 그러니까. 하지만 또 있어 뭐가? 저의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어? 우리 이혼하자. 대박. 뭘 해? 이혼? 그때 당신이 그렇게 몰아세우지만 않았어도. 이거는 아유. 지금 걔가 방송 그만둔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혼하자고. 아, 눈가랑자. 상처가 심했겠지. 꼭 찾아낼 거야. 미쳤나 저 눈가랑자 뭐라는 거야? 완벽한 저의 완패였습니다. 그 여자의 말대로 이런 한심한 인간들을 상대해야 하는 BJ란 직업은 극한 직업이었고 진짜 극한 직업이네. 그 여잔 이런 남자들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등신 취급을 했을까요. 와. 그리고 그런 등신과 함께 살며 이혼 요구까지 당한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야. 자, 진짜 속상하셨다.